마하바냐 바라미. 불광 형제 여러분, 사랑스런 우리 불광사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불기 1567년 부처님 모신 날, 우리 불광사 대웅전에서 우리 불광사 불자 형제들과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참해 주신 남인선 의원님, 서방석 청장님, 박경래 구의회 의장님, 김정열 구의회 부의장님 등과 함께 공축법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진리광명이 이 세계 온 천지 가득히 넘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경화합시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 세계에 나타나신 날이라 참으로 찬탄과 환희의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광명으로 지극하신 지혜와 자비로 무예의 실력으로 온전히 비추는 진리 광명으로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오심은 진리 광명이 두루 비치시어서 우리들의 자신의 진실된 자신의 눈길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오심으로 진실한 자기의 눈뜨게 되었으니 진리 실상이 무엇인가, 진실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며 시방세계가 청정국토다. 천진자성이 다 누구나 다 부족해 있어서 청정불성 모두가 다 부처님 생명이다. 이것이 부처님 오심의 진실입니다. 부처님의 오심은 우리 생명, 우리 국토 위에 진리의 태양, 생명의 태양이 솟아오른 것이라. 부처님 광명이 두루 비치니 우리 마음 밝은 마음 부처님 마음이고, 우리 얼굴 밝은 얼굴 부처님 얼굴이다. 부처님은 일체 세간이 다 변하고 허물어져도 천지가 천만 번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불멸의 몸이라 법신이십니다.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시니 건강신이고 불가계신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하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머무시며 이 땅에서 출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설법하시고 열반에 드시는 그 모두가 자비시연이라 참으로 무지는 해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법회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하십시오. 그런 상기계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데서. 자, 모두 합장하시고요. 불생각이라 성도 마갈파 헐보 빠라나
부처님께서 형상의 부처님 그림자 거두시게 할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할 때, 아난존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세존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계시어서 여러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래께서 열두하신 다음에는 가르침을 받을 곳이 없게 됩니다.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의 법을 기억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네 가지를 생각할 것이다. 첫째는 여래가 태어난 곳을 생각할 것이며 둘째는 여래가 태어난 곳을, 성도한 곳을, 태어난 곳을 생각할 것이며, 성도한 곳을 생각하시며, 또 셋째는 여래가 법률을 불리어서 설법한 곳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여래가 열반에 든 곳을 생각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네 가지 4대 성지를 생각함으로써 여래를 기억할 것이며, 여래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이며,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곳에 모여서 탑을 쌓고 예경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비라에서 나시고, 불생 가비라, 가비라에서 나시고, 가비라 은미동산에서 나시고, 성도 마갈타라, 마갈타에서 성도를 하셨네. 마갈타국 부따가에서 성도를 하시고, 설법 바라나라, 바라나 녹야원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에서 처음 설법을 하시고, 인멸 부시라라, 부시라에서 인멸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4대 성지라고 합니다. 4대 성지, 8대 성지가 있는데 4대 성지는 이와 같이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도를 이루시고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신 곳이 부처님 4대 성지고, 8대 성지를 하면은 저기 이제 영축산 라즈기로 처음 부처님 당시에 처음 사찰이 중림정사인데, 중림정사가 있는 곳이 라즈기르, 거기에 영축산이 있습니다. 영축산, 라즈기르가 들어가고, 또 한 군데는 바이샬리, 이 바이샬리는 비구니 스님들이 처음으로 거기서 출발을 하고, 그 부처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곳이 바이샬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강경을 설한 기원정사, 사르나트의 기원정사, 그리고 이제 쌍카시아, 이 네 곳을 합해서 이제 8대 성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의 법을 기억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기억하는데, 이 태어나시고, 도를 이루시고, 법을 설하시고, 그리고 멸도에 드셨던 이곳을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외한 것이라서 부처님 오기시기 전부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멸도한 다음에도 여여하게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원적 실제, 진여실상, 이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본래부터 있는 이것이 불신 충만 어벗게라, 불신 충만해서 법계에 불화하고 불광변조라, 부처님 광명이 두루한데 이와 같이 두루하고 충만한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신여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방편을 쓰셔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러한 법을 되어 보이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이 우리들 생명에 넘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세계는 바로 부처님의 공덕 세계요 바람일 세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은 일체가 다 진귀하고 좋으리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출현하심으로 인해서 시방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되지 일월성신, 우리가 태어나고 정들고 늙고 죽는 생로병사 천하추동,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두가 다 청정해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비가 이렇게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다 그대로, 다 그냥 그대로 다 장엄구족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유효한 것이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행동하고 안고 눕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묘용이다,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에 보면은 법계 최성의 청정장엄이라, 이 법계, 이 모든 법계에 있는 모든 것이 본래부터 청정장엄이다,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세계가 처음부터 화장장엄 세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방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본래로 완전 무결한 불성과 신여법성을 모두가 다 부족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청정불성이 사람 사람마다 다 부족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정불성은 성일은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이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더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이 청정불성에선 사람마다 누구나 다 부족해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러한 법성과 신통묘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진실생명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힌 것은 형상을 밝히는 데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가운데 있는 밝은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청정불성을 밝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미 주신 이 밝은 광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진리의 등불을 밝힌 것입니다. 이 진리의 등불은 사람 사람마다 각자가 등불을 갖추고 있다 했습니다. 인인각지 자동화라, 사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자기의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갖추고 있다. 이 등불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서 악기를 찾겠는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진리 등불, 자기의 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장엄하는 것이고 이 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형상의 등불을 닮으로 해서, 흉으로 해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에 진리의 등불을 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법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벌판이 있었다. 어둠이 가득하였다. 거기에는 무수한 중생들이 우글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둡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각기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흐느끼며 살고 있었다. 이럴 데 없이 처량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쳐왔다. 거룩한 성자가 손에 큰 횃불을 들고 찾아오는 것이다. 캄캄했던 벌판이 일시에 밝아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둠 속을 헤매던 중생들이 환성을 지르고 일어섰다. 주위를 돌아보고 차기와 같은 중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서 놀래며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눴다. 어리석음으로 생사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출현하셔서 세상의 어둠을 없애고 근심과 분해를 없애려고 청정한 길, 미묘한 법의 등불을 밝히신 것입니다. 대자비 부처님이시여, 바로 이와 같이 오직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고 한없는 감무의 법의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간에 나셨으니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불지견을 보이고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 불지견에 들게 함이니 일체 열의 무량무수한 교화 방편도 중생으로 하여금 오직 이 불지견을 보여 불지견을 깨쳐서 불지견에 들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법화경에 있는 말씀인데,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세간에 나셨다. 그 일대사 인연이 무엇이냐? 불지견을 열어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불지견을 개시 오입이라, 불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신 것은 오직 불지견의 자각과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 불지견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의 지혜라, 부처님의 안목이라, 청정한 눈이라, 반야안이라, 모든 존재의 그 본원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꿰뚫어 본 본원 실상은 무엇이냐? 내 생명이 진리 생명이다. 부처님과 중생이 오직 일심이다. 바로 바람일 생명이다. 일체 중생이 이와 같이 부처님 생명으로 동일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업중생이다, 박복한 중생이다 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라 불지견에서 벗어난 그런 결의인 것입니다. 오직 불지견을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불지견을 열어서 청정을 얻은 그 실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 생명이 범부중생이 아니고 범부생명이 아니고 박복한 생명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 생명이고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이 불성 생명으로 우리 모두는 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오심은 한 자연인의 환생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진리의 눈으로 볼 때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고 이 국토를 성숙시키는 뜨거운 원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 세간이 다 변하고 허물어져도 변함이 없는 법성 본연의 법성신이다. 금강신이다. 불가괴신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중생의 무명과 어리석음과 온갖 어둠을 밝히려고 지혜의 등불로 세상을 비춰주는 그 미묘한 법의 등불로 오신 것입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미묘한 법의 등불을 밝히니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전에 보면은 일일불신에 낱낱 부처님 몸에 산화대지가 있고 모든 사람이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있다. 부처님 몸속에 이미 다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미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불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국토 또한 청정국토이다. 두두가 불신이고 진진이 불국이다. 일미진중함시방이라. 법성계 우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하나의 그 미미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일미진중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시방세계가 다 하나의 티끌이라. 일미진중의 무량불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그 미묘한 티끌 속에 무량부처님이 계신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일부를 연통하면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량부처님이 함께 연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무량 부처님이 함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원망하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 부처님이 원망하는 것이 돼. 그게 부처님을 잘 공양하고, 공양을 하려면은 바른 말을, 바른 믿음과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을 할 때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 부처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연구를 할 때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 부처님이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다. 두두 물물이 부처님이다. 보이는 것도 부처님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부처님이고 들리는 것도 부처님 법문이고 들리지 않는 것도 부처님 법문이라. 온 우주가 그대로 다 불신이고 불광이고 부처님의 자지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리 생명이다. 부처님 생명이다. 이 국토 또한 부처님 광명 충만한 정묘 국토이다. 불지 광명이 변법계라. 부처님 지혜 광명이 법계에 투로하여서 일체 세간에 투로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쓰는 마음마다 부처님 광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광명을 쓰는 것이라. 우리가 한 발 걸으면 그 부처님 광명을 걷는 것이다. 부처님의 유실력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실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믿고 그 믿음으로 참으로 즐거워할 때 야규심낙차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일체처에서 부처님을 본다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일체체에서 부처님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십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십니다. 노상무량불이라 했습니다. 길거리 위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신다. 종종 부처님은 각양각색의 부처님이 노상에 있는 것입니다. 산하대지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이니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어. 부처님 아닌 존재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첫째에서 만난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 곳곳에 계시는 첫째에서 만나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탄탄한 것이 참으로 진공양이고 진불공이라. 참된 공양이고 참된 불공이다. 이와 같이 두두물물이 모두가 부처님이고 그대로 설법이고 부처님의 자비하신 묘미 온천지에 넘쳐나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일체 중생 온 국토에 고루 부어져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날이 참으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한 부처님 만나는 날이라.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신 날은 부처님 만나는 날이고 부처님 만나는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처님께서 이 미묘한 법문을 개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 이러한 감로의 법을 부어주시는데 그 감로의 법이 우레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를 이 온천지를 다 진동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법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개천세계가 진동을 한다. 우리 마음의 감동, 마음의 움직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생명에서 부처님 생명이 넘쳐오르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서 부처님 생명이 넘쳐오르니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서 부처님 생명이 흐르니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야야포 불면 조조 환공기라 했습니다. 밤마다 부처님과 함께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이와 같으니 거리마다 집집마다 곳곳에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니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날마다 부처님 만나는 날이라. 날마다 부처님을 만나니 날마다 좋은 날이라. 날마다 기쁜 날입니다. 불광 현대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불광사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부처님이시다. 여러분이 부처님이니 나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여러분이 부처님이니 날마다 부처님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지혜 광명이 온 천지에 가득히 넘쳐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희합시다. 우리 모두 등불을 달고 지혜 등불을 밝히고 미묘한 등불을 법의 등불을 밝히어서 본래 갖추고 있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진리 등불을 밝히니 우리들 생명에
부처님 생명의 물길이 넘쳐나고 있는 이 진실, 내 생명에서 부처님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 이 진실, 그리고 진리 광명이 온 천지에 두루 비치고 있는 이 진실, 이 진실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서 진리 생명으로, 바람일 생명으로 활발발랄하게 사는 우리 불광 바람일 불자가 됩시다. 불광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런 불왕사 불자다. 마하바냐 바람일. 부처님 만나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우리 모두 부처님을 만나 세상에 지혜인 뿌리 되길 바란다는 법어를 내려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